게임을 시작해볼까? 신바! 언제든지 멀티 연승전. 오늘 고별의 맥입니다. 맥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건강을 위하여. 당분간 집밥이나 처먹어야지. 자, 오늘도 앞으로 스토리 게임 하나 엔딩 볼 때마다 맥치팅 데이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자, 오늘도 즐거운 거울전쟁 토토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신바? 근데 집밥도 대충 먹는다고 스팸 한 캔에 반만 먹으면 맥 먹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어이, 나는 계란 후라이도 먹는다고. 계란 후라이, 김, 콩나물, 무침, 김치, 깻잎, 그리고 장조림까지. 집밥 메뉴는 매우 다양하지. 호텔식이야? 자, 어쨌든 이거 확인하시고요. 이해로. 음악을 틀고. 장조림? 장조림 당연히 고기 있는 거지. 고기 없는 장조림 어떻게 먹냐고. 트게더에 올린 제 다이어트 일지 보셨을진 모르겠는데 저처럼 탄수화물이랑 당 끊으시면 3주 동안 8kg 빼실 수 있습니다. 나 일상생활 고급 문제 입맛이야. 없이. 나 고기 없으면 밥못 먹어. 옛날에야 고추장이랑 참기름만 있어도 밥 먹었지. 이제 고급 입맛 됐다고. 멀럭 크기로 봐선 장조림에 타조알 넣어 드시는 거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잠깐만. 오늘은 무슨 맵을 하지? 구도심 하나 했고, 나머지 맵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게 작은 바이산이었는데.
아, 매번 하나씩 연습해봐야지. 짱 큰 맵들인데? 그럼 아니 처음 거부터 합시다. 엑스티어. 자, 오늘의 첫 번째 매치. 그야말로 칠무해. 칠무해라고 할 수 있는 지존 무농장과 유나리.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죠. 이삼입니다. 나오셨네. 아, 진짜 어렵다 이거는. 너무 실무인데 지존 무농장이 근데 다른 게임보다 거울 전쟁에서 유독 그래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폰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맵이 오늘 처음 하는 맵인데 이게 익숙하거든요, 왠지. 자, 엑스틸 맵. 일단은 작은 멀티가 두 개가 있고요. 큰 멀티가 하나 있고, 방어기지용 멀티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스타팅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X자로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맵이 입구가 하나인데, 물로 돼 있는 길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를 이제, 수도사들이 돌아다닐 수 있죠. 아, 격투가들이. 공중 부양용 유닛들이 돌아다닐 수 있다. 그리고 본진에 멀티가 지금 자원이 4개나 있기 때문에 좀 더 본진에서 지킬 수 있는 플레이가 원활할 것 같고. 해방이 멀티를 안 하고 유닛을 좀 지어 짜고 있는 모습. 악령군은 면 3늑대 1늑인 4늑대 5늑대 2늑인까지 짓고 있네요. 맵 중앙은 약간 공터 느낌이 강하고요. 악령군 레벨업이요? 악령군 레벨업은 꾸준히 눌러야지 뭐. 전사 너무 깊게 들어왔는데요? 너무 깊게 들어와서 경험치 하나 주고 시작. 아무런 민두. 멀티를 작은 곳을 해야 되거든요. 250짜리. 이거는 지금 해방군이 멀티도 늦어가지고 영영군 멀티하고 있고. 정찰을 초반에 전사 하나 던져서 하긴 했는데 유닛을 쥐어 짜가지고 한번 타이밍.. 어 뭐야 사격투가?
격투가가 이게 스펙이 워낙에 부실한 유닛인데 늑대인간 상대로 데미지는 잘 넣는데 스펙이 좀 부실하거든요. 공방이 그래서 이제 전사 사이에 숨어가지고 좀 늑대인간을 때리는 그런 딜러인데 치고 나갑니다. 일단은 근데 조합이 뭔가 해방스럽지 않은 조합. 이게 지금 성령사 없으면은 그냥 좀비한테 꾸역꾸역 막힐텐데 아 망했어요. 너무 약하다. 베스베스타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해. 압도적으로 패배. 무농장 승리. 자. 자, 이사입니다, 이사. 자, 이번에는 대항해 시대 3. 투수들 투수들의 대전. 자, 가도록 하죠. 일단은 대항해 시대 3 선수는 초반에 컨트롤 싸움을 걸다가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엔 어떨지. 뭔가 잘하다가 욕심부리다가 자멸하는 경우가 많죠. 저거 하나만 더 잡을래 하다가 사망.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엔 어떨지. 일단은 늑대를. 근데 이게 자멸하는 과정, 그 자멸하기 직전까지는 괜찮은 컨트롤 하다가 꼭 그 한 번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때문에 맨날 망했거든요. 오! 오! 잡고 시작. 근데 지금 지뢰를 깔기 전에 빅땡한테 만나면은 오! 광폭카? 일단 좋았어요. 이러면은 지금 늑대랑 도둑 1대1 교환인데 악령군이 이득인 출발이죠. 마녀가 일단은 늑대인간 짜서 차단 당했는데 못 봤나요? 전사를 잡았어요. 아, 가마솥 빗나갔고. 이거 너무 피해가 큰데요? 도둑이 처음에 너무 많이 잘리고 전사 한 개 도둑 두 개 잘려가지고.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러면 지금 멀티를 할 수 있는 유닛이 다 죽어서 따로 생산해야 되죠. 강폭한 친구는 정신 나가가지고 땀을 안 도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유지력을 활용해서 압박을 해보려고 하지만 나와서 지금 평타 맞으면 좀 어? 아, 근데 데몬 취소됐어요? 어, 이러면 악령군도 조금 이거 거의 아, 이게 다 나오는 판단이 맞았나. 이게 데몬이 취소됐는데 이런 좀 애매해졌죠? 시간 질질 끌리면은.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은 유닛이 쌓이질 않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유리했던 게 좀 흑마술사 멀티. 근데 흑마도 이제 멀티하고 도적도 다시 뽑아야 되고 서로 좋은 상황 아니에요. 일단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지금 마녀 만화가 세 마리의 늑인을 다 힐해주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근데 계속 이렇게 건드리면은 어어어? 아, 이걸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 유닛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지지. 아, 대항의 시대의 승리. 아, 뭔가 자, 플래그 선수와 대항의 시대 3. 좋은 죽음이다. 현재 2회로 랭킹 1등 플래그 선수. 연승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맵 처음임. 자, 가도록 하죠. 근데 맵이 지금 이 맵이 해방군한테 괜찮은 맵 같거든요. 일단은 스타팅 멀티 굉장히 가깝고 견제하기도 힘든 위치고요. 그리고 거리도 대각이 떴을 때 그렇게 멀지 않고, 게다가 격투가가 물을 통해서 정찰할 수 있어가지고 정찰하기에 용이하고 해방한테 괜찮은 맵 같습니다. 도둑이 슬쩍 정찰을 해보는 모습.
깔짝거리는 컨트롤 싸움 보여줄 것 같은데 정형사가 일단 나와서 지금 마녀까지 합류를 해야 오! 아 정형사가 너무 금방 죽었어요. 이러면은 또 고통을 오래 받죠. 아직 마녀는 없어가지고 유지력 안 되는데 급하게 정령사 전사 생산하고 있지만 정령사 나오자마자 어 이거 설 컨트롤 실수 컨트롤 실수 아! 아 이거 치명적인 컨트롤 실수 아, 저기 광폭카 눌렀으면은 완전히 다 휩쓸 수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졌죠. 게다가 처음에 마녀를 안 생산해가지고 유지력이 안 돼요. 이제 힐이 필요한데 아, 공수 나왔어요. 이런 아주 아,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아깝네요. 근데 도둑 레벨 3은 그래도 귀한 하나인데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일단은 물러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늑대기관 한 개 정도로는 뭐 할 수 없거든요. 아, 여기서 한번 건물에 주둔 중인 유닛을 하나 자르긴 했는데 아 이게 지금 어그로가 안 끌려요. 공수까지 잡으면 대박인데 공수까지 잡으면 대박인데 어그로 안 끌리네. 처리하고 격투가 레벨 4 됐죠? 역시나 영리하게 아 역시 물로 도망가는 무려 수상비를 쓰는 격투가 공수까지 나왔는데 바로 푸시하나요? 바로 푸시 3전사, 1공수, 2격투사, 2격투가 2성령, 1정령 여기서 또 지금 해방 어? 해방군 오는데 대비가 거의 안 돼있어요? 여전히 뒤통수를 노리고 있는데 이건 어스케이크로 때려보는데 기본적인 유닛이 더 많아요. GG. 아 이거는 진짜 아 아깝네요. 너무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버려가지고 게임 끝낼 수 있었는데 상당히 아쉬운 실수가 나왔죠? 자, 2, 3 자, 플래그 선수 대 산시타크 빨리 치고 밥 먹을 거임 이번엔 플래그 선수가 악령군을 했어요. 본인의 주종이 아니라 악령군을 선택. 자, 가도록 하죠.
한스타급 약간은 좀 고민한 모습이에요. 처음에 정영사를 뽑았다가 취소했죠. 살짝 빌드에서 고민한 모습. 선멀티 이외에 악령고는 늑대 스타트가 아니라 해골 전사로 정찰하면서 늑대 인간 생산하고 있다. 무난하게 갑자기 객사해도 괜찮은 해골 전사를 생산해서 경험치를 안 주겠다. 맞았으면 좀 위험했어요. 늑대 인간 빠르게 압박하는데 여기까지. 거울전쟁 시스템은 건물 안에 유닛이 있으면은 자원을 먹고 유닛이 생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닛에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유닛이 달라지고 지금 늑대인간 압박에서 약간 본진 병력들이 생산을 잠깐 멈춰가지고 이거 AOM 부근키고 하고 있습니다. 악령군은 일단은 삼느긴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서 원본 부금이 괜찮은데 유독 하나 정신 나간 게 하나 있어가지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가 정신 나간 게 있어요. 해방군은 지금 정찰을 해야 되는데 그 이맵은 그래도 격투가가 악령군한테 견제를 안 받고 정찰할 수 있거든요. 수상비를 쓰기 때문에 물 따라서 정찰하면은 견제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모습. 악령군이 자신이 약한 타이밍을 지금 좀 부드럽게 넘기고 있어요. 일단 3느긴 정도가 빠져있는 걸 확인하면은 이게 백도어를 오면은 치명적인 타격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본진 대비가 무조건 돼 있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잘리죠. 아, 지금 컨트롤로 피해를 최소화했어요. 그래도 지금 컨트롤 안 했으면 다 죽었는데 그래도 컨트롤 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 악령군은 이러면서 시간 벌었으니까. 하지만 아직 레벨 3이거든요 벽을 못 만드는 해골전사 아직까지는 살짝 위험한 상태. 해방군이 타이밍 쓰러기 오면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정찰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지금 바로 가죠. 성령사가 먼저 이게 지금 악령군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거든요.
아랩. 아랩이니까 이제 해골전사 스팸할 텐데. 본진 쪽에는 늑대인간 백더를 유식하는 격투가. 네. 아, 해골전사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보너리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 지휘관 보자마자 점사. 아, 지휘관 보자마자 점사하는데 화력이 좀 딸려요. 아, 다 죽었죠. 게다가 늑대인간 뒤에서 돌아와가지고 남은 유닛까지 정리. 이러면 저, 해방군 너무 많이 죽었는데요, 유닛. 턴한데도 만난 안 남겼다. GG. 플래그 선수의 승리. 방금은 백도어에 시간 안 끌리고 칼 타이밍으로 들어갔으면은 좀 더 위험했을 텐데. 백도어에 시간 너무 끌렸어요. 거의 성형사가 너무 많이 잘리면서 두 기가 잘리면서 파워가 확 약해졌죠? 자, 이번에는 플래그 선수와 린드크로. 랭킹 5위신가요? 아, 9위, 9위라고 하십니다. 랭킹 9위의 사나이. 9위를 강조하는 모습. 자, 해방군 대 악령군. 플래그 선수 전파는 악령군, 이번에는 해방군. 린드크로는 악령군으로 늑대 스타트. 어, 댕댕이가 이렇게 빨리 도착하면은 이거 해방군 입장에서 좀 까다롭거든요. 유닛이 이제 지키는데 존버 해야 됩니다. 맞으면서. 아, 일단 때리진 않네요. 이 빌드 타임상 지금 유닛이 못 나오는데 때리지 않고 빠지는 모습. 전령사 나오고. 상자 낙해 포인트 없으면은. 상자가 딱이야. 오, 이대로 때려봤는데 딱히 이제 피해는 주지 못했고. 어, 이거 설마. 아! 아, 죽이긴 죽였어요. 죽이긴 죽였는데. 오! 아! 아, 일단 유닛 교환을 했는데 전사 레벨 3이 두 명 생겼거든요. 상대 전형사는 다 죽였는데 이러면은 일단은 궁수는 나오고 상대 전형사를 근데 끊어가지고. 어, 근데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연사는, 어?
아 이게 지금 건물 안에 있는 좀 방어력 낮은 유닛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전사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좀 빡세게 유닛 교환을 했는데 상대방의 약간 천 클래스 마법사 계열은 다 잡았어요 일단. 근데 레벨 4 전사도 생겨가지고 저러면은 이제 기사 타이밍이 확 당겨지거든요. 이러면 전사 성룡사로 바로 압박을 할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지금 악령은 굉장히 취약한 타이밍이에요. 데몬이 없어가지고 유닛 생산이 멈췄거든요. 이거 지금 악령 너무 힘들죠. 이게 지금 지휘관이 나오면은 지금 당장은 힘싸움이 유리할 수 있겠는데 미래가 없거든요. 그야말로 아 지금 유닛을 못 상쇄네요 지금 악령군이. 이거 계속 압박하면은 지휘관이 안 나오면은 게임이 끝나고 나와도 게임이 끝나고 지금 완전 가불기 걸렸거든요. 가불기 걸렸어요 지금. 아 GG. 블랙 선수 역시 오늘도 가뿐하게 3연승을 기록하면서 강력하네요. 오 커피 우유 선수 돈 좀 걸고 아 벌써부터 굉장히 빡센 대전. 자 렌넨? 아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렌넨전 플래그 선수 일단은 어? 해방 어 두 분 다 주종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지휘관 유닛이 아 지휘관이 일단은 성현사 지휘관에 격투가 지휘관 서로 전사지휘관은 없는데 해방군은 지휘관 랜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운빨이 강한데 일단은 전차를 먼저 하고 있는 플래그 선수 그래서 두 선수 다 멀티를 바로 먹고 시작하고 있고 이쪽도 경찰 이게 지금 격투가가 굉장히
경로를 단축시켜서 오기 때문에 경찰이 빠르죠. 들어와서 바로 건물 좀 때리다가 괜히 좀 신경 쓰이게 때리고 가는 모습. 딱히 피해는 없지만 기분 나쁘죠 일단 때렸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싸움을 건 것 같아요. 정령사, 전사 조합 갖추고 있고 이쪽은 3정령까지 찍고 있고 이쪽은 2정령. 역시나 동족전이라서 유닛 조합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다 0전임. 일단은 구라를 치고 있는 모습. 3정령까지 찍고 성형사 찍고 있고 이쪽은 정형사를 2기 더. 한 번 더 정찰을 시도하는데 가서 좀 때리는데 바로 왔죠. 신경 쓰이게 하고 있는 모습. 여기는 지금 6전사 3정령 2성령. 여기는 5전사의 3정령 2성령. 역시 플래그 선수가 좀 초반에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상대방이 지금 언덕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귀찮은 유닛 잡아내는 데는 성공했고 서로 이게 교전 한번 실패하면은 바로 고렙 유닛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먼저 칼을 꺼냅니다. 일단은 언덕을 피해가서 왼쪽으로. 이쪽이 지금 언덕 판정을 받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지키려고 하는 해방군. 서로 같은 동티어 싸움이라서 이거 지금 서로 리스크가 큰 싸움이거든요. 지는 쪽이 바로 망하는데 지금 공격수로 들어가요. 일단은 그러면은 전방의 방패 유닛들 정연사는 정연사 쳐주고 약간 너무 색깔이도 비슷하고 뒤엉켜가지고 싸움의 결과가 소환사 이제 나왔는데 지금 뒷심이 지금 기사 소환사 나왔거든요. 근데 뒷심이 없어요. 이제 다 죽었어요. GG. 이거 거의 한 끗 차이로 플래그 선수 거의 진급도 안 시키고 그냥 쥐어짜가지고
쥐어 짜가지고 게임 끝내버렸죠. 게다가 격투가지간이 체력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타 싸움에서는 플래그 선수가 좀 더 유리했죠. 뭐야 벌써 재도전입니까? 오늘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 자 어디보자. 플래그 선수 대 린드크로우. 원래 100명 정도 접속한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 해방군대 린드크로 악령군. 이거 바로 리벤지 매치를 거의 두 판만에 하는데 전에는 늑대로 너무 빡세게 푸시하다가 선석큐? 맵 재밌다. 이기면 재밌지. 이기면 재밌다 항상. 늑대 한기로 가볍게 정탈하면서 서큐버스 이후에 늑대인간. 전경기와는 좀 전략을 다르게 늑대를 한 개 정도만 뽑아서 정찰만 하고 늑대 인간으로 유닛 구성을 하고 있어요. 해방은 나와서 수비를 하고 있고 격투가가 정찰. 일단 이 맵은 해방이 정찰을 하기가 좀 쉬운 맵이라서 해방군이 괜찮아 보이네요, 맵이. 이게 수상비 덕분에 정찰이 되게 쉬워요. 원래 악령군이 이렇게 중앙에서 진을 치면은 정찰을 거의 못하는데 이 맵 같은 경우는 격투가 그냥 옆에 물길로 가기 때문에 정찰을 막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방을 이렇게 앞에서 전진 압박을 할 메리트가 별로 없죠. 왔다가 바로 독 맞고 빠지는 모습. 평타 한 번에 105가 빠졌어요. 지휘관이 나와있는데 이게 왜 나와있죠? 비를 맞고 있나요? 멀티하고 있고 일단 플래그 선수는 성향상 유닛이 어느정도 쌓이면은 한 인구수 20 넘어가면은 슬슬 앞으로 나갈 것 같은데 적당한 타이밍에
치고 나가는 플레이를 선호하는. 늑대인간 살짝 밀어내고 있는데, 늑대인간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전군이 앞으로 가 전진하기에 조금 애매한 상황. 그래서 느낀 위주의 병력 구성하고 있는 강령군, 적절한 타이밍에 본대 합류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 아, 진짜 과감해요? 아, 방패전사와 힐컨으로 다 죽였죠? 레벨 7 전투가, 레벨 7 격투가. 아, 과감하게 달라붙어 왔는데 레벨 4 정령사도 생겼고요. 어, 근데 레벨 7 격투가 바로 도망 가다가, 아, 아, 낚시 좋았어요. 딸피 낚시. 그냥 이대로 끝나겠다는 생각이죠, 지금. 치교투가 안 빠진다는 거는 그냥 이대로 끝나겠다는 거예요. 어, 격투가 컨트롤이 얄밉게. 아, 이러면은 이전 한타에서 늑대인간이 다 죽은 게 결국에는 패착이 됐네요. GG. 아, 플래그 선수 오늘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요. 자, 2-3이다. 자, 빠라레루. 자칭 고인물 킬러. 포인트 다 털려서 날카롭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레는 원래 자기가 좀 잘나가야 이블텀. 자기가 유리하다? 갑자기 말문이 튀기 시작함. 방금 해방군이 이 주택 250짜리 자원을 다 먹고 그냥 세 곳에서 물량 꾸준히 충원하면서 그냥 밀어버리는데 굉장히 굉장히 매섭네요. 이 플레이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물량이 엄청나게 빨리 쏟아지기 때문에 늑대로 정찰. 늑대인간 늑대와 늑대인간으로 정찰을 하고 있는 강영웅. 적절한 타이밍이 항상 정령사와 전사조합 대비를 하고 있죠.
어, 춥다. 히터를 틀고 맵은 꾸준히 이제 바꾸고 있어요. 한 번씩 다 해보고 이제 괜찮아 보이는 맵들을 선정해서 하는 거죠. 아직 그래도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해방이 잘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플래그 선수가 연승전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딱 큰 경기 큰 경기에 강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방송 연습 경기에서 잘한다? 그러면은 지금 큰 경기를 선호하는 선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회 때도 좋은 모습 보여줄 확률이 높죠. 근데 진짜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큰 경기에 약한 사람들은 연습도로 나온다고, 연습도로. 아, 이 선수 연습 때는 잘하는데 왜 대회에 나와서는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딱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히든이 구린 거예요. 큰 경기에 약한 겁니다. 벌써 지금 타이밍 잡고 진출하는데 이제 여기서 악령군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아, 일단은 첫 번째 대처는 좋아요. 소수의 유닛으로 상대방의 추가 유닛들을 잘라 먹으면서 상대방이 살짝 주춤했거든요. 살짝 주춤해가지고 타이밍이 살짝 애매해졌는데 이 와중에 좀비랑 해골전사로 시간 끌면서 해골전사가 레벨 4를 찍으면은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해골전사 레벨 3. 데몬을 왕창 찍었는데, 아, 데몬이 방패전사 때려봤자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아, 힘들어왔어요. 레벨 4 해골전사 빨리 병 만들어야죠. 아, 레벨 4 찍은 거 확인하면 바로 빨리 병 만들어야 되는데. 아, 아, 늦었어요. 지지. 아, 이게 지금 좀 더 깔끔하게 막을 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빌드 타임이 긴 데몬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데몬을 한 기 집에 집어넣고 데몬들로 해골을 뽑으면서 지휘관이 앞에서 싸웠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힐 마나가 빡세기 때문에. 그리고 데몬들이 앞에 있는 방패를 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제 딜러들을 쳐야 되는데 살짝 아쉬웠네요. 이게 앞에서 전사 특히 영웅 전사가 방패 들면은 데몬이 데미지를 아예 못 줘서 상성도 밀리고. 못 막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교정 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산스타크님이랑 하고 싶지 않아? 누구랑 할 건데 그러면은? 어이 산스타급 여기서 거의 최악체인데? 자 일단 리셋됐으니까 이사로 갈게요. 어이 지금 여기서 최악체라고. 자 산스타급 때 킹플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악령군은 저 해방군의 한 타이밍 러시 막으면은 그 순간부터 할만해지거든요. 일단 2티어로 들어가면은 악령군이 딱히 뭐 못하는 건 아니라서. 현재 상황 스파게티 두 봉지 버프 포만감. 포만감 버프 스파게티 두 봉지의 포만감이라고? 어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너무 약해. 겨우 두 봉지에 포만감을 느끼다니. 오 늑대. 아! 아! 1대1 교환. 정연사 레벨 3은 나쁘지 않은데 자원적으로는 악령군이 이득인데 저 정연사를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얘기가. 아 나와있네요 진급하는게 아니라. 악령군 상대로 초반에 정연사 진급은 빠른 소환사가 뭐 엄청 기대값이 높진 않아서. 어? 아 이거 밑에 다 던져가지고 일단 정연사 잡았는데 전사가 33 찍었어요. 이러면은 궁수왕기 찍히고 게다가 영웅전사 방어력 10. 악령군은 아! 아 이 악령군이 멀티를 먹긴 했는데 이게 방어기지 멀티는 자원이 없거든요. 물론 빠른 타이밍에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유닛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원이 안 나옵니다.
자원이 남는 상황에서는 여기 멀티 먹는 게 나쁘지 않아요. 유닛을 더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자원 없네. 이제 알고 먹은 게 아니죠. 근데 나도 처음 할 때 이거 먹었음. 어, 이거 싸, 왜 이렇게 싸? 이러면서. 근데 자원이 없음.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아, 이러면은 해방군. 아, 쌍궁수 푸시. 그럼 굉장히 빡세게 들어오는데. 여기 흡혈기 늑대 조합. 진짜 흡혈기스러운 조합이긴 하네. 아, 버프 받은 공수 압박 시작하죠. 시간 질질 끌면서 흡혈기 스팸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 늑대가 조금씩 줄었어요. 아, 흡혈기! 어, 흡혈기 유지력 좋아요? 아, 근데 지금 점사 컨트롤이 약간. 오! 어마어마한 유지력! 온필기! 나 몰아내는데 성공? 근데 지금 레벨 6 궁수 레벨 6궁수가 떠가지고 이러면 명궁이 아 뭐야 일부는 박지모드 일부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 이게 근데 지금 상대 대공이 없는 게 아니라서 좀 애매한데? 아 소원공에 시작했죠? 뭔가 지금 사제라서 이거 생각 잘해야 되거든요. 아우. 아 명궁 나왔어요. 나 진짜 졸라 약해. 아. 아니 내려와 그냥. 그냥 내려와. 레벨 11.
길 보고 다른 애들 지역 본진 달리는 거 싫어하냐? 쥐굴에서 20렙까지 랩업 중인 궁사의 모습이다. 아니 명궁이 있는데 무슨 박쥐야. 아니 흡혈기밖에 안 뽑았어 이 양반. 아 명궁 사냥서 달달하고. 지지. 산시타급의 승리. 역배는 없었다. 자, 활용 선수 대 산시타급. 하의 해방 사기. 어쨌든 사기 안 와. 너 뭐야? 맵다충이 하나 왔네요. 적어도 역배할 땐 상성 아는 놈에게 배팅하라고. 안녕하세요. 야야야야야. 어휴. 이제 나가면 됩니다. 이사입니다. 자. 산스타크바 해방군대 활용 악령군. 일단 이 맵에서 거의 악령군이 해방군한테 전패하고 있는데 이게 맵이 문제인지 문제인지 뭔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해방의 구질적인 문제점이 정찰이 힘들단데 이 맵은 그 정찰이 힘든 거를 커버할 수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일단 사라지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악령군이 도저히 못 막을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방금 이제 파라레루 선수도 데몬이 아니라 이제 두 곳에서 해골 전사 양성하면서 지휘관이 싸워주고 데몬 두 기가 유닛 생산하고 그러면서 4렙 해골벽이 스팸이 되면은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대회는 저희가 연습을 계속 하면서 어떤 맵을 할지 선정을 하고 이제 1번매, 2번매, 3번매 순서대로 합니다. 선수들의 연습을 돕기 위해서.
대회는 2월 20일부터입니다.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해방 성사했죠? 이렇게 정찰이 매우 쉽기 때문에 당장 이제 악령군이 해방군 상대로 이렇게 선푸시할 때 해야 되는 거는 늑대인간들이 뒤에서 추가 유닛들을 잘라준다. 상대방이 병력 구성을 완벽하게 짜서 오는 게 아니라서 추가 유닛을 잘라주는 게 중요하고 이거 지금 늑대 경험치 이벤트죠 거의? 어어어? 늑대 너무 많이 잃었어요? 지금 아마 뒤쪽에서 늑대인간 컨트롤하다가 늑대가 너무 많이 죽었죠? 아 여기도 지금 격투가한테 사망 일단은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 아 영도사 지금 아, 영사 죽었어요? 아, 근데 좀비가 해골 핸드밤을 쓰지도 못하고 시간 계속 괴롭혀주는 전사 방 추가 유닛 하지만 유닛 비율이 무너져서 전사가 지금 너무 없네요. 자원도 남고요. 유닛 생산이 꾸준히 되면서 레디 포인트 찍어놨으면은 지금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봐도 흑마가 압도적으로 좋음 그리고 쉬움 나는 흑마가 초반에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자원관리가 쉽잖아 GG 산스타급의 승리 나가 3 남고 나가 3, 4 산스타급 때 라푼젤 아니 흑마가 자원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마녀 늑인 조합만 해도 진짜 평타치는 정도임 그거 원툴만 해도 평타칠걸? 예선은 마녀 늑인만 해도 넘길 것 같은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심 메뉴 조금 전에 공개. 트게더 참고. 자, 일단 흑마. 아니 흑마는 2에서 3도둑 1마녀 하고 늑대인간 멀티 늑대인간 마녀 조합 이것만 원툴만 해도 예선은 통과할 것 같아. 야 원툴 그럼 상대방이 악령군이다? 약간 딕텍 없다? 그러면 지우기 한번 시도해보고 어쨌든 이거 지금 1전사로 상대 멀티타이밍 살짝 늦춘건 좋아요. 노란색 라푼젤 흑마 지금 저 해방군이 멀티가 늦어가지고 이러면은 도둑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세 개까지 되면은 정경사 관리 잘해야죠. 컨트롤 실수하면 바로 잘려요. 유닛을 살짝 찍어본 해방군인데 멀티가 늦고 자, 흑마의 포인트는 초반에 이 3도둑 이 삼도둑이 게임 끝까지 살아있냐 그게 이제 초고수들은 진짜 도둑을 잘 살려서 얘들이 끝까지 나중에 멀티까지 하고 멀티 견제까지 하고 더치로 정찰도 하고 막 오만가지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녀도 꾸준히 잘 살아서 숫자가 쌓여야 된다. 도둑이 체력이 높고 굉장히 빨라가지고 안 죽으려면 안 죽을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상대방 유닛 자르려고 욕심내다가 죽지. 아 일단 공수 나왔네.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상대방 계속 때리면은 아프고요. 그러면서 늑대인간 뽑고 있는 모습. 이 타이밍에 이제 늑대인간 뽑아가지고 멀티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딱 흑마술사의 흑마술파의 정석대로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만화 찰 때마다 상대방 앞에다가 더 계속 도배하고 아! 잘렸어요. 이렇게 궁수가 생산돼버리면은 도둑이 이제 이득을 보기 힘든데 성경사의 빠른 딕텍으로 함정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다 철거했네요. 흑마술파는 이제 늑대인간과 마녀조합을 하기에는 멀티가 없고 근데 해방군도 지금 멀티가 늦었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좀 느리죠. 원래 두 곳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정찰 이제 해주는 모습. 이러면은 전사를 뽑네요. 전사를 뽑고 궁수를 찍은 만큼 이 궁수 찍은 값을 해줘야 되는데 화재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늑대인간과 싸우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애매한 상황.
사제가 있어야 이제 늑대인간을 올릴 수 있는데 흑마술파는 전사와 늑대인간 그리고 마녀조아. 이거 지금 지휘관까지 대동해서 전사 스팸의 지휘관 대동. 이거는 지금 이 타이밍에 좀 잡아보겠다라는 느낌인데요. 어스케이크 두 방 치고 대방째 그냥 물량으로 물량으로 박살. 라푼젤 선수의 승리. 4 자, 2-4입니다 멀렁킹이 누구세요? 멀렁킹은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자, 이번에는 카바티나 대 라푼젤. 해방군 대 흑마스파. 가보도록 하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습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카바티나 대 라푼젤 현재 정산 이미 끝났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토토 열려있고요. 선생님 일어서 정신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정산 이미 끝났어요. 두 분 중에 누가 더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이 게임을 하는 분들이 엎치락 뒤치락 좀 하시더라고요. 라푼젤 흑마슬파와 카바티나 해방군. 라푼젤 선수 역시 초반에 빠르게 3도둑으로 또 압박 들어갔고 해방군은 역시나 멀티하지 않고 빠른 궁수 테크. 빠른 궁수로 상대방 압박을 좀 무력화시키겠다는 생각인가요? 오히려 빠른 타이밍에 치고 나가는 플레이?